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피규어 시리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블랙 위도우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부터 살펴보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박스 아트는 대부분 너무 비슷하게 생겼네요. 블랙 위도우 이렇게 포징과 조금의 설명 되어 있고요, 밑에 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드가 두 개네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을 쳐다보고 있는 헤드가 들어있고요,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전까진 그러지 않았는데 총 있잖아요, 총집이 이미 총이 들어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총을 뺐을 때에 비어있는 총집 파츠가 또 따로 들어있습니다.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손 파츠가 이건 10개나 있어요. 5쌍이나 아주 푸짐하게 작은 박스에 많이 넣어줬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블랙 위도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프로포션 굉장히 괜찮고요, 특히나 헤드가 잘 나왔는데 이따 살펴볼 때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튬도 그렇고 바디 밸런스, 그 다음에 라인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검은색이라서 관절도 잘 보이지 않고요, 아주 멋지게 잘 나와줬네요.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헤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처음 AOU에서 나왔을 때,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왔을 때의 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의 헤드와 지금의 헤드는 상당한 퀄리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거 어느 각도에서 봐도 굉장히 잘 나왔죠. 눈 프린트도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고요. 예전 거는 좀 이렇게 흐리멍텅했었는데 갈수록 이 기술이 어마무지합니다. 네, 아주 입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머리 모양도 이렇게 그라디에이션 되면서 살색 되어 있는데 원래 머리가 자란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살색이잖아요. 살색이 목이랑 연결되는 데가 생각보다 이질감이 심하진 않아요. 관절 때문에 절개가 되어 있어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가동성이야 너무 좋은데 여기 머리 꽁지 때문에 이쪽으로 돌릴 때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대신 이게 연질이라서 가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포징 지을 때 잘 참고해서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도 관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형 자체를 어깨를 안쪽으로 파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거 너무 잘 돌아가고요,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 되어 있어서 티가 나지 않게 잘 보여집니다. 코스튬의 느낌 굉장히 좋고요, 역시 이것도 텍스처의 다른 표현 때문에 입체감을 줍니다. 요 와중에도 이렇게 주름진 느낌을 줘가지고 꽤나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색 포인트는 많지 않지만 질감의 차이로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 보여주는 고단수예요. 팔이 두껍지 않아서 관절 하나이기만 해도 굉장히 잘 꺾여 입니다. 이런 조형들 빨간색 도색 포인트 괜찮고요, 손도 잘 돌아갑니다. 꺾이기도 잘 꺾이고요, 여기 가슴 쪽도 절개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매우 수월하고요, 적당한 강도 덕분에 고정도 좋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복부 있는 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 라인 같은 것도 지금 뭐 검은색이지만 잘 보이죠? 허리 라인 싹 들어가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가동성은 좋아요. 여기도 흠잡을 게 없어요. 살짝 옆으로 삐뚤어진 허리띠 아주 매력적이죠. 고관절 연장 안 됩니다. 허크아이와 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반판으로 나온 것들은 반다이가 관절에 신경을 덜 쓰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조형과 뭐 나머지 것들이 좋아서 용서는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조형들 너무 좋고요. 자, 총 차고 있는 거, 총집 아주 자연스럽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 무릎 이중관절이라서 굉장히 잘 꺾입니다. 호크아이는 혼해판정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무릎이 이중관절이 아니었는데 얘는 이중관절이에요. 굉장히 잘 꺾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블랙 위도우는 호크아이보다 더 과격한 다이나믹한 포즈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부츠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뭐 다 까매가지고 도색할 게 없으니까 조형만 잘하면 되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되어 있고요, 통굽 신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이렇게 밋밋하게, 이러면 미끄러질 텐데 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나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관절 검은색이라서 별 문제 없이 잘 감춰지고요, 힙 조형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뒤태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런 절개되어 있는 것도 전혀 티가 나지 않고 코스튬의 주름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등에 이렇게 무기 꽂아놓는 거, 이거 약간 무슨 건담 빔샤벨 뽑는 것 같은데, 백팩 같은데 이렇게 주름진 것들, 앞에보다는 뒤쪽이 더 많이 주름이 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표현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포징 지어볼까요?
블랙 위도우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낮은 자세로 착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포즈가 좀 낮게 짓다 보니까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포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어집니다. 관절의 자유도가 고관절 쪽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확실히 그 때문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런 포징도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요.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블랙 위도우 총 쏘는 모습을 포징해봤습니다. 야, 이게 총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전까지는 사실 총이 이렇다 하게 괜찮게 들어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블랙 위도우는 기본적으로 총을 쏘는데 말이죠. 인피니티 워 때도 총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총을 잘 넣어줬습니다. 다른 블랙 위도우에도 응용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포징을 지어봤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총 쏘는 블랙 위도우, 아 우리 한순이 너무 멋져요. 일단 바디 쉐입을 굉장히 잘 조형해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포징이 잡히네요.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블랙 위도우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무기를 바꿔줬죠? 야, 제가 이거 포징 지으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바디 밸런스라든가 프로포션은 엄청납니다. 이 포징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어진다는 게 야,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거 그냥 탑인 것 같아요. 넘사벽, 넘사벽.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스칼렛 요한슨 맞는 줄 알고. 블랙 위도우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는데요. 스탠드를 이용해서 고정했는데 와, 이 포징도 굉장히 또 마음에 들게 나왔네요. 일단 조형이 좋으니까 포징을 해놓으면 뭐 거의 스태츄급이야. 조금 오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블랙 위도우만 같아라 이런 말이 생각나면서 다른 것도 이렇게 좀 뽑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도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블랙 위도우가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게 흡족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의 콜라보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치 부다페스트 같죠? 아, 너무 멋집니다, 진짜. 내가 해놓고도 이렇게 만족감이 있다니. 네, 아무튼 이 블랙 간지라서 대박인 것 같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었죠. 같이 둘이 비행기를 타고 웃으면서 마치 부다페스트 같네 라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보르미로로 가서 소울스톤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그런 블랙 위도우의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던 대목이에요. 근데 맨 끝에 포탈 열리면서 죄다 나와가지고 마지막 그 파이널 배틀할 때 정말 감동적이고 멋있었는데 사실은 블랙 위도우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가슴 한편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블랙 위도우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포징까지도 아주 멋진 모습 보여줘서 매우 흡족하네요. 반다이 SH Figures Avengers Endgame 블랙 위도우 아주 아주 멋집니다. 지금까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블랙 위도우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피규어 괜찮으신가요? 일반판으로 나오긴 했지만 한정판을 뛰어넘는 엄청난 조형, 싱크로율, 그리고 꽤나 괜찮은 가동성 때문에 저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사실 반다이가 여성 피규어를 그렇게 잘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블랙 위도우는 아, 이거 뭐 개발자나 디자인하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팬인가 봐요. 되게 잘 나왔습니다. 호크아이와의 콜라보도 굉장히 괜찮았었고요.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볼 수 있었던 블랙 위도우의 모습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즐겁고 재미있게 피규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리뷰하면서 취미생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